오늘 개장 이제 10분여 남아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양대지수 소폭의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3% 상승호가 나오면서 2460.65포인트 선 이틀 연속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이 0.08% 오름세입니다. 역시 이틀 연속 오름세로 789.49포인트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목표 주가 도달 종목부터 동시호가 구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인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1월 9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5.16%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산 테스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스템 온칩 신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으로 인수된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 보면 조금 뭔가 뭐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일단 뭐 차트 모습 보시면은 계속 20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 뭐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가지고 2차 목표가 4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입니다. 공략해주신 이후에 사실 좀 조정이 있었는데 손절가를 지켰고요. 2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목표가 1차 도달, 2차는 42,000원 보고 있고요. 현재 동시호가에서 1% 하락한 36,100원 선에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오늘은 바이오주 앱클론입니다. 네. 앱클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CART, 그러니까 그 맞춤형 유전자 세포치료제죠. 신약보험물질 AT101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국내에서 림프종 혈액암 환자 대상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중반에 이제 공시한 거 보면은 상당수 환자한테서 혈액암한테 완전 관해 결과를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임상 1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게 지금 이번 상반기인데 지금 1분기 때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때 이제 그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될 텐데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결과 발표 이후에는 하반기 때 이제 2상에 진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아마 이제 그 아마큐라든가 아마 학회 쪽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미리 지금 예상을 하고 주가는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이 가능한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거의 주가는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뭐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이제 그 것들이 예상이 되면은 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2,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했죠. 탈모에서 줄기세포로 이동하고 면역 항암제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신기수 전문가가 보고 있는 분야는 유전자 세포치료제입니다. 개인 맞춤형 유전자 세포치료제 관련한 임상 진행하고 있고요. 혈액암에 대한 일상 결과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뭐 기대감 반영했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최근 바닥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앱클론 현재 동시호가에서 1%의 상승이고요. 14,8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로 설정하고 있고 목표가는 19,500원 선, 손절가는 12,200원 선 잡고 있습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님도 바이오주 보실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 저는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고요. 일단 반도체형 실리콘 부품 소재 생산 업체입니다. 하반기 메모리 업황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SIC 시각 납품이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재고 조정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거의 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 조정 영향 종료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주가 뭐 거의 오른 것도 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저점에서는 하단은 좀 지키는 모습이고요. 주가 뭐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머트리얼즈 동시호가 구간에서 3%가량 조정입니다. 2.87% 하락 호가 나오고요. 3만 7,200원 선 호가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반기에 수요 증가, 업황 개선 예상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 선, 손절가는 3만 4천 원 하나 머트리얼즈였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호가 상황에서 대형주 동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고요. 일단 하락하는 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1.9%, 하이브, LG, 이노텍 나란히 1%의 조정입니다. 상승하는 쪽에서 일진 머트리얼즈, 이 동박기업 1.9% 상승 탄력이고요. 자동차와 철강, 조선 괜찮습니다. 기아,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나란히 1% 넘는 상승 호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를 가보시면 여기서는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죠. 어제 물적 분할 이슈로 급등했었던 HLB 2.66%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입니다. 아미코젠이 2.91% 상승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2% 내외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13% 넘는 급락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장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가 기록이 됐었는데 4거래일 만에 일단 조정이고요. 오늘장에 급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 넘는 하락 카나리오 바이오 급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 관련주 가운데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데이터 솔루션이 5% 넘는 상승 호가, 딥노이드 M2i 2% 넘게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 또 하락하는 쪽에서 솔트룩스가 1%의 하락입니다. UNGL도 2% 넘는 하락 호가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종목들 가운데서는요. 로봇주도 그냥 뭐 혼조 정도이고요. 드론주도 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2%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어떤 특징 잡을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쉬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시장 어제 이제 사실 많이 좀 올랐는데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닥이 특히나 이제 좀 강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은 보게 되면은 어제 밤에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휴장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움직이겠지만 뭐 거의 이제 보합권 정도일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그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일단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승 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도 오늘은 뭐 이제 견조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바이오 쪽 좋았는데 오늘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호가 내고 있고 HLB도 상승 호가 내고 있고 에코프로도 지금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뭐 견조 이상은 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너무 큰 기대보다는 뭐 보합권 정도의 뭐 움직임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컨텐츠 엔터 가운데서 캐리소프트와 SMCNC가 3% 넘는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나 자동차 계열에서는 폐배터리는 뭐 큰 움직임 없습니다. 코스모화학이 2%, 뭐 최근에 뭐 워낙 급등했으니까요. 2% 조정이고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소폭의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움직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지금 코롱 모빌리티 2% 넘는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우선주가 2%입니다. 넥센타이어가 3%,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가운데서 디스플레이텍이 4% 넘는 상승 호가, 원익 P&E가 2%가량 오릅니다. 동시호가에서 최원수 전문가님은 어떤 특징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일단은 뭐 지금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선물시장에서는 소폭 하락이에요. 하락할 저는 선물시장에 따라간다고 보면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주들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어제 지금 바이오주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그쪽으로 대형주 쪽을 조금 효과가 조금 양호하게 잡히고 있다.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소폭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보합권 보고 있는데 시장이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플러스 10포인트 정도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되밀리는 모습. 역시 하단도 막혀 있고 상단도 막혀 있다. 하단은 한 2,420에서 뭐 30 정도.
상단은 2480 정도. 뭐 그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는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네. 종목별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2월 21일 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 보합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을 웃돌게 되면서 긴축의 장기화 우려가 부각이 됐고요. 이번 주 PC 가격 지수 발표와 또 다음 달 3월 FOMC 회의 결과의 금리 인상폭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아시아 증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지수 기준 2% 상승을 하면서 주말에 나온 금융 위험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또 3월에 있을 양회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어제 중국발 기대감 작용하면서 철강 등 기계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미국장의 결과가 없는 날인 만큼 장중에 아시아 증시와 환율시장 외국인의 수급 영향 클 텐데요. 일단 어제장의 움직임 봤을 때는 바이오와 게임 쪽에 또 상승 탄력이 높았고요. 또 정부 정책 발표 4.0 신성장 로드맵 이 발표로 인해서 관련한 정책 모멘텀 받는 종목분들도 새로운 재료를 맞이하는 종목분들 강세 기록하는 종목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런 재료 그리고 성장주 움직임들 오늘장도 주목이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급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5억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오늘장 소폭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찍고 나서 하락 반전하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강보합에 출발한 이후에 2포인트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0.15%, 3.77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451.35포인트 선, 2450선을 중심으로 최근 등락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어제만큼의 상승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더 강했었던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장한 이후에 하락 반전 시도도 있었고요. 현재 이 시각 다시 0.08포인트 소폭의 하락으로 반전을 하면서 788.81포인트 선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과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이틀 연속의 매도 1,000계약 넘게 나오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의 매도로 현재는 187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외국인 동향입니다. 어제 3,100억 원 넘게 팔았었던 외국인 이틀 연속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177억 원어치의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357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금융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35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억 원어치의 매도세 소폭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 357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 개인 쪽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현재 외국인 프로그램 쪽에서 양대시장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프로그램 매물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더 많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35억 원어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 410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 초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도 좀 출발 상황 살펴볼까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뭐 강세의 움직임입니다만 저항은 분명합니다. 104달러 선의 저항이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상승 출발입니다. 2원 20전 상승하면서 1296원 70전 선에서 출발해줍니다. 오늘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의료정밀이 1.3%의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 덴티움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보험업종이 0.47% 낙폭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어 하락하고요.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통신, 금융업종까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상승하는 쪽 보시면 철강금속이 오늘장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는데요. 1% 넘는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건설과 기계, 운수창고, 화학업종, 강부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 1% 넘는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 먼저 시가총액 30위권 움직임 보도록 하시죠. 대부분은 현재 하락 쪽이 우세한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LG 0.6에서 0.8%의 하락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이 우세하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쪽에 탄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SK이노베이션 1.13%가 오른 16만 400원 선이고요. 고려아연과 포스코케미칼까지 2차 전지주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1%, 0.5%, KTNG도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강보합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에코프로가 3.6%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오늘장 이틀 연속의 상승이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가장 강한 에코프로고요. SM이 1.4%, 셀트리온제약,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펄어비스까지 0.6에서 1%가량의 상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터리와 게임, 바이오와 또 엔터주 상승 시도하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동진세미켐, 케어젠, 성일하이텍, 솔브레인 1% 넘는 조정입니다. 오늘장의 특징 알아볼까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일단 그 로봇주들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쪽은 시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에 꺼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체포 쪽에는 보면 요즘에는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들쑥날쑥합니다. 하루는 요 종목, 하루는 저 종목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뭐, 실버스 AI가 여기서 더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따라잡기는 절대 이제 지금 좀 안 될 것 같고요. 아주 계신 분들도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좀 하시면서 AI 쪽엔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주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좀 쉬는데, 현대제철이 지금 4% 오르고 있고, 한국철강 12% 오르고 있고, 이렇게 조금 이제 작은 종목들 쪽으로 뭐 금강철강이라든가 7% 오르고 있고, 하이스트 15% 오르고 있고, 작은 종목들의 시세들이 이제 이끌어 올려지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이제 장대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철강 쪽에는 한 차례 좀 쉬어간다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 기준으로 38,000원 부근 올라오든가 아니면 동국제한 기준으로 16,000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철강 쪽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주가 전체적인 상승, AI 관련주는 변동성 크게 나오고 있고요. 철강주의 움직임 일단 연일 좋습니다. 언제 그 대장주가 음봉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는 건데요. 최원재 전문가님은 오늘장의 특징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뭐 소형 철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대한제강이라든가 대한제강은 지금 한 3% 넘게 오르고 있고 NI스틸도 지금 2% 참 뭐 장 초반에는 뭐 한 5%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음봉 나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동국제강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현대제철을 제외한 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OLED 소재 업체들도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P&H테크라든가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쪽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나노신소재, 응극제 쪽인데 4%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는 오늘도 지금 한 4%, 3% 중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들도 위메이드 맥스가 뭐 제일 강하고 나머지는 지금 조금 한 1%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화학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발 모멘텀이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지금 한 1%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한유화도 지금 한 2%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영향으로 어제 강세가 나타났다. SBS가 오늘 4% 정도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발 쪽에서 어떤 화학 쪽이나 철강 쪽의 강세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이슈 있는 것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철강을 중심으로 받고 있고요. 신성장 4.0 프로젝트에도 들어간 로봇과 AI 관련주의 상승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섹터 내 종목별의 강세, 전기차 충전주 가운데선 디스플레이텍이 움직이고요. 또 그리고 음식료 가운데서 남양유업이 연일 상승합니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또 지주사도 최근 괜찮은데 오늘 DB가 3% 넘는 상승이고요. 성우아이텍 2.6% 오르면서 신고가, 카지노 가운데서 토비스가 오늘장 또 고점 경신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목했었던,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멘텀이 됐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종목별의 상승도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동반해서 움직이는 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철강주, 아까 그 신기수 전문가가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특징을 또 최원주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고, 철강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세를 노릴 수 있을 만한 그 매기 확산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뭐 비철금속까지 해서 조일 알미늄, 또 현대 BNG 스틸, 이건 우선주네요. 네, 조일 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강관의 하이스트리 15% 급등입니다. 철강주 한국철강, KG 스틸 등 4%에서 7% 오름세인데요. 자, 철강주에 대해서 지금 전략 세우면서 접근 가능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철강주는 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현대제철 기준으로 해서 이제 38,000원 정도, 동국제한 기준으로 해서 16,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아마 대형주들은 한 템포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벌써 이제 음봉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대형주가 쉬어갈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아마 이제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이제 또 이제 확산시키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철강주도 움직일 때 원래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죠. 벌써 이제 오늘 보면은 전고점을 좀 뚫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시세가 좀 많이 낮다 좀 보이고, 동국산업도 많이 올라왔고, 문배철강도 오늘 이제 음봉을 내고 있고요. 금강철강도 오늘 음봉을 내고 있고, 휴스틸도 음봉, 경남스틸도 음봉, 하이스틸도 오늘 급등,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갈 때가 좀 됐다. 불꽃 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네. 생각은 좀 들고, 단지 그러면은 철강 쪽이 시세가 끝났냐 그러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한 차례 정도 좀 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쉬어가는 구간을 노려서 매수는 가능하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인프라 재건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두산 인프라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창단조 1.8%, 그리고 DY파워, 진성TC, 두산파켓이 오늘 0.8%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시도합니다. 로봇주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신성장 4.0 그 정부 전략에서 뭐 UAM과 함께 이제 앞으로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분야로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SBB테크가 4% 넘게 오르고요. 나머지 뭐 골고루 오르긴 합니다만 탄력이 높진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역시 뭐 그동안에 조금 쉬었으니까 또 순환매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어제 그 뉴스가 신성장 4.0 로드맵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발표됐어요. 9시에 발표됐는데, 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늘 강세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순환매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 뭐 실적 받쳐주면서 오르는 거는 저는 뭐 땡큐지만은 그냥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삼성이 참여한다는 뭐 같이 이제 뭐 합작한다는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주가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좀 못 올랐는데 뭐 실적 괜찮은 거 에브리보시다라든가 뭐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접근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수가 급락으로 가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고, 만약에 지수가 급락으로 가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덜 빠지겠지만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건자재 쪽 상승도 나오고 있고요. 조선에서 STX 엔진 2.8%의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건설 가운데서는 좀 바닥권에 있었던 ZIS&D 같은 종목이 2% 넘게 오르고 있고 GS건설, 삼부토건 2% 가까운 상승,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동반한 강세에 바이오주 쪽에서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움직임은 바이오주 어떨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소강 상태죠. 어제 이제 다들 이제 기분들 좀 많이 냈고 뭐 대장주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이제 또 하락권에 있고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도 하락권에 있고요.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까지 매개학생이 좀 오늘 되는 부분은 아니고 바이오니아가 오늘 좀 급락을 좀 해주고 있고 9% 정도 이제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매개가 좀 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바이오 쪽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그 말씀 좀 드리자면은 중요한 거는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종목별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 어떤 종목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그 바이앤홀딩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섹터 심리가 상당히 좀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처럼 상당히 좀 살아날 때 그때 이제 편승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섹터 심리가 살아날 때 편승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쉽죠. 셀트리온이 보게 되면은 가격적으로요. 차트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 셀트리온이 가격적으로 16만 5천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와야만 바이오 섹터 심리가 그때부터 이제 살아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달이나 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이 가격대 위쪽으로 120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바이오 투자는 본격적으로 하셔도 될 걸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잡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주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나란히 보합권입니다. 현대 위아가 소폭 상승이고요. 나머지는 약보합 움직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성호 하이텍이 신고가 경신, 오늘 5% 넘는 상승으로 7,620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L이 1.33%, 화신이 0.5%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타이어 가운데서는 넥센 타이어가 2%가량 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중에서 디스플레이텍이 17%까지 급등을 하고요. 뭐 나머지 원이피엔이 휴맥스 같은 종목분들 2% 넘게 상승인데요. 오늘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400조 시장의 대기업 전기차 충전 경쟁 본격화 속에서 이 기업이 한충전이라는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쪽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4% 지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자동차 쪽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뭐 자동차주 완성차 업체들 뭐 지수가 최근에 한번 쉬어가면서 역시 기아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은 쉬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부품 업체들의 전망이 어제 뉴스를 봤는데 뭐 좋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나 역시 저는 이것도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올해는 차량이 그래도 좀 덜 팔릴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뭐 그걸 전망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부품업체들은 작년만큼 시세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만도도 그렇고 화신도 그렇고 지금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어요. 뭐 이게 만도 차트고 화신도 박스권 하단 탈출하면서 좀 올라와 있고 그러나 이제 부품 업체들의 제한적 상승 정도로 역시 박스권 정도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요즘에 이슈가 붙어가지고 디스플레이텍이나 S트래픽, 원익PN이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강세인데 최근에 뉴스 빈도가 좀 높아졌죠. 왜냐하면 미국 IRA 법안에서 전기차 충전 이쪽 기기들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 기기들을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세제 혜택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S트래픽, 디스플레이텍, 원익PN이 뭐 이런 주식들이 뭐 전기차 충전 기기 관련 주식들인데, 당분간은 조금 뉴스 빈도가 높아져가지고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 나노 신소재,
이 종목이 5.7%까지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후발주자의 상승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주인 에코프로 역시도 5%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화학주 가운데서 효성화학이 최근에 급등했었는데 이게 3월에 또 빈집 팩터가 작동한다면서 기관 빈집이라고 분석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화학주 가운데서 에코프로라든지 효성화학, 이 빈집이라고 이야기했었던 효성화학 추가 상승하고요. 대한유화, 송원산업 이런 종목들이 나란히 상승을 하는데요. 배터리주에서 화학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배터리 쪽에는 오늘 뭐 셀업체들은 그래도 이제 강부하권을 좀 지켜줍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강부하권에서 있고요. 에코프로는, 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기가 좀 이쪽으로 이제 쏠리니까, 신고가를 내는데 지금 뭐 따라잡기는 이제, 안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정도 마지노선 이제 정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쪽에는 오늘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이제 좀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이제 좀 빠지고, 근데 빠진 종목들은 많이 빠지지 않고요. 뭐, 이제 1% 이내에서, LNF 뭐 0.2%, 에코프로 BM 0.3% 정도 빠지고 있고, 오늘 뭐 성우 하이텍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이제 응급제 쪽이 좋았는데, 뭐, 나노신소재 응급제 쪽 계속해가지고 지금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있는데 나노신소재가 뭐 1차적으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화학주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중국발 그 중국향으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 롯데케미칼 지금 오늘 상승권에 있고요. 대한유화도 지금 3.7%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어찌 보면은 롯데케미칼보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붙인 이후에는 롯데정밀화학 같은 종목이 좀 더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프로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화학 종목들은 철강 종목이 요즘에 시세를 보이는 거 보면은 중국발 기대감이 화학 종목 쪽으로도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대장주도 올라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선택받은 섹터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 선택받은 섹터들 가운데서는 일단 뭐 아까 철강 좀 둔화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철강화학 같은 경기 민감 주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도 보겠습니다. CNBC에서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올해 역대 최대가 될 거라는 전망 내놓았는데 오늘 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이 4분기 적자를 기록해서 실적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었는데 주가는 1.6% 상승을 하고요. 대우조선해양과 SDX엔진, HSD엔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1%에서 3%까지 고르게 또 조선 기자재까지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오늘 조선주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뭐 지금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데 저는 대우조선해양이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차례 뭐 전고점 테스트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고점 테스트까지 있을 것으로 본다면은 저가에서 뭐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그래도 견주하게 여기 뭐 라인 깨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고 오늘도 상승하면서 21선 위로 안착을 종가상으로 한다면은 조금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동안에 못 갔으니까 다른 종목들 빠져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뭐 증권사 리포트 안 좋지만 역시 뭐 같은 맥락이에요. 현대중공업하고 이 라인을 지키고 있다. 이 가격을 지키고 있다. 뭐 설사 한 차례도 이 가격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이 선의 가격은 회복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적감에서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가운데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같은 또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도 소폭의 상승을 시도합니다. 한유시장 동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1290원선 중후반 움직임인데요. 1300원대 대해서는 좀 저항 느끼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긴축 경계감 그리고 미국 중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등 여러 가지 상승 재료가
장 초반에 적용하면서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단은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2원 20전 상승한 1296원 70전에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1297원 20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296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미국 증시가 전일 휴장하면서 달러와의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경기 회복 낙관론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역시 원화도 오늘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혼재된 재료에 129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295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와프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4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원 종가였던 1294원 50전보다는 약 2원 4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는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 기조를 예상보다 오래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경계감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주요 통화 대비 더 큰 약세를 보인 것이 긴축 경계감과 아울러서 중국 위안화의 약세였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 전환은 원화의 가치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화 강세 그리고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1290원 후반대에서는 상단이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환율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 달러 인덱스 및 위안화 등의 연동된 그런 움직임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네, 오늘 환율은 129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90원 초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매수 및 연준의 긴축 경계감 등에 의해서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1290원 후반선에서는 고점 매도 그리고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91원에서 130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시초가 약간 아래에서 거래되면서 1296원 10원 10전, 1296원 10전선, 1296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물가와 긴축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역시 환율의 상승 압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단을 제한하는 것은 위안화 강세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1300원선 고점으로 오늘장 1291원에서 1300원선 움직임 예상합니다. 전략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전략 포인트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이제 뭐 그냥 그 보합권 정도 예상을 하고요. 어제 이제 그저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상당히 좀 기분을 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얇은 횡보 정도 뭐 예상을 하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뭐 FOMC 의사록, PC 뭐 금통 이런 것들 다 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월화수 정도는 요 정도 이제 뭐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가지고 횡보 장세, 종목별 장세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네. 주는 하단은 뭐 한 2,400, 2,30 정도, 상단은 2,480 정도에서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거의 뭐 한 9포인트 넘고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뭐 상승 근처까지 갔지만 다시 대밀리는 모습.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순매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제 지금 현재는 뭐 3,300개야.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 초반에 한 2,5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다가 그걸 다시 환매수하면서 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포인트 빠졌다가 상승 반전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대규모 차익 매물 한 2,000개 넘게까지 외국인 순매수를 확대했다가 다시 차익 매물 내놓으면서 결국엔 종가로는 선물 순매수는 한 1,000계약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도 이 계약수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저도 뭐 역시 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 움직일 만한 모멘텀도 없고 아래로 갈 만한 특별히 모멘텀도 없다. 이번 주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주 후반에 있는 만큼 눈치 보기 장사 계속되면서 주요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개별적으로 좀 매기가 그쪽으로 쏠릴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었던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큰 변화 최현주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도 이렇게 변동성을 일으키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입니다. 그 가운데서 박스권의 지수 흐름, 두 분 모두 박스권으로 지수 흐름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최현주 전문가님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네요. 오늘 공개 방송은 지금 시장이 1월 초부터 강한 랠리가 나온 이후에 아마 2주 넘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해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2월 말, 3월 초 장세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의 전략을 최현주 전문가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 방송에서 전략 풀어드립니다. 최현재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후 5시 공개방송 일정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현지 시간 PC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월요일장에 반영되겠죠? 그 가운데서 이번 주의 움직임 주 중반까지 박스권 예상 나오고 있네요. 고맙습니다.